네, 전차와 장갑차는 전투에서 최선봉에 서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공용화기 사격 능력이 중요한데요. 육군 11사단이 유사시 조건반사적인 사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손소미 기자입니다. 21 장갑차의 우렁찬 포사격 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 K2 전차의 사격은 정확하게 표적을 향합니다. 한 번 쏘면 반드시 맞힌다. 일발 필중의 사격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 현장입니다. 경기도 양평 훈련장에서 육군 제11 기계화 보병사단이 실시한 승무원 자격 사격. 유사시 조건반사적인 전투 사격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전차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정지간 사격과 이동간 사격에서도 완벽한 사격 능력을 발휘해 기계화 부대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공용화기 사격 훈련으로 장병들은 전장 상황을 이해하고 전투 감각을 익혔습니다. 앞으로도 부대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자랑스러운 부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대는 이번 훈련에 앞서 평상시 비사격 훈련과 지휘관 정신교육 등을 반복해 훈련 준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오늘 훈련에 참가한 각 팀은 다음 승무원 자격 사격 전까지 보완할 사항들을 집중 연마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선소미입니다.